This is 하이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재밌고 쉽게 하자 마랑입니다. 네, 여기는 여러분들 신촌에 위치한 The House of Strength라고 보시면 5대 운동을 가르쳐주고 직접 해보는 곳입니다. 자, 모셔보겠습니다. 김주현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신촌 하우스 오브 스트렝스의 공동대표로 있는 김주현입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고대 운동은 이란, 인도 이쪽 고대 운동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틀어서 페르시아 고대 운동을 하고 있어요. 페르시아요? 이란에서는 자기네 약간 전통 무예처럼 이렇게 소개하기도 해요.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란, 인도, 그리고 이제 캐트비아는 또 러시아. 옛날에 보면은 그 동굴 같은 데 보면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 그림에 비슷한 그런 운동이네요. 네, 그런데도 실제로 그림 막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럼 고대, 그래서 에이션트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게 기원이 몇천 년씩 된 운동들이고, 이게 다 보면은 사실 무기를 형성한 도구들이거든요. 네네네. 무기를 더 잘 다루기 위해서 네. 좀 더 무거운 무기를 다루다 보니까 네. 이런 운동 기구들이 탄생을 한 거예요. 일단 이 메이스벨 먼저 배우겠습니다. 무게가 가벼운 것도 있고 굉장히 무거운 것까지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진장 운동을 좀 익혀야 돼요. 고대 운동의 굉장히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높이 띄우는 겁니다. 높이. 높이, 높이. 그래서 충분히 가슴 높이 정도 뛰었다. 그러면은 아까 원래 위치로 이렇게 가져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보기와 다르게 이게 진짜 무거워. 이게 하나에 20kg. 플로어 프레스, 그리고 벤치 프레스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들고 딱 시작해요. 손을 떼시면 돼요, 이제. 예, 손 놔주시고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팔로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려서 방패가 서로 평행하도록 땅과 평행하도록 두시고 자, 올라와서 서로 수직으로 평행하도록 다시 자, 여기서는 팔꿈치를 대고 쉬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오시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게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콤비네이션이 가능해요. 네, 이런 식으로. 고대인들의 벤치프레스네요. 네. 이렇게 방향을 벤치프레스. 네, 방향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제가 해보니까 그냥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 일반적인 동선인데 이게 무게중심 안 잡히니까 엄청나게 잘 왔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몸 쓰는 사람들 보면 이게 주종목이 아닐까. 저 운동 자체를 이제 스톤 리프팅. 스톤 리프팅. 스톤을 내 무게중심 안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래를 봤을 때 내 배에 가려져서 스톤이 거의 안 보이게. 자, 손은 이렇게 완전히 깔리도록 하나씩 하나씩 깔리도록. 자, 팔꿈치는 이제 계속 펴놓습니다. 자, 데드리프트 할 때랑 똑같이 일단은 머리를 들면서 몸을 펴서 자, 허벅지 정도 왔을 때 보폭을 좁히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예요. 네. 네, 허벅지에 올려놓는 거. 이렇게 턱을 완전히 붙여주시고 최대한 깊숙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립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손목이나 팔목을 이렇게 잡는 분들도 있어요. 팔이 짧다 하면은 깍지를 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완성된 동작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어깨까지 경사가 만들어져서 스톤이 굴러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점프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점프하는? 네, 점프하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넘기셔도 돼요. 아, 오케이. 일단 하나 성공하는 거. 명예전쟁이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아, 어디 100kg 분들이 두 분밖에 없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오. 오, 오케이. 야. 아! 말 중에 왕이라네. 아, 이렇게 쉽게 드실 줄은 사실. 아, 80kg. 네, 가도록 80kg. 하겠습니다. 자, 가자. 자. 80kg.
근데 지금 80만 들어도 대단하신 게 오자마자 80 드신 분이 역대 손에 꼽거든요. 와, 90 든 사람은요? 없었어요. 와. 솔직히 약간 위기감 느꼈던 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게 과연 될까 싶었는데 여성분이 계시니까 됐어요. 자, 이제 100kg 남았잖아요. 이게 여기 올라와서 다시 잡고 해야 되네요. 네, 잡고 하는 게 서두르면 안 되네요. 서두르지 않고 여기서 그립 다시 조정하시고 성공하면은 그 파키스탄식으로 축하해 드릴게요. 입니다. 네. 스톤리프트는 축제인데 네. 딱 성공을 하면은 다 같이 온 마을이 잔치예요. 아, 잔치. 아.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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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진짜 스트렝스가 굉장히 좋고 운동신경이 좋은 건 알았지만 정말 100을 이렇게 한 번에 드실 줄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고대 운동이 이렇게 되게 남자답고 재밌을 줄 몰랐습니다. 자, 저희는 신촌에 있는 하우스 오브 스트렝스 고대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곳에 와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재미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바. 고대 운동을 좀 많은 분들이 더 알고 즐겼으면 좋겠고요. 마당님도 가끔 오셔서 오늘 더 못 배우는 그런 고대 운동 기술들을 더 많이 배우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So I'm letting go of everything but you. These are the good times with you. Baby, this year it's just gonna be you and